서범대학 학생회가 카드뉴스를 통해 교직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사범대학 학생회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교직 과목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직 과목은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 이수자라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넓은 교육학 분야를 포함합니다. 교직 과목은 2019학년도까지 상대평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절대평가로 평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 다시 상대평가로 평가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교직 과목은 수강 인원의 40%까지는 A+, A를, 90%까지는 B+, B를, 10% 이상은 C+, 이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반의 정원이 30명 내외인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교직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큽니다. 수강 인원이 적은 게 좀 특징인데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면 좀 학점을 받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교직 어떤 수업에서 수강 인원이 10명이 넘지 않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학점을 낮게 받는 상황이 일어났어서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이수했던 과목들이 학점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받고 부담이 있고 그리고 학습 부담도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업로드한 카드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글을 기획 중에 있으며 4월 중 행정실과의 면담을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상대평가는 교직과정의 목적을 저해하는 평가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상대평가로의 전환 이후 주변에서 예상치 못하게 교직 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학우분들이 많아지셨다는 점입니다. 교육학과 신창호 교수는 교직을 비롯한 대학교의 교과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자율적으로 평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담당하는 교육학 개론이나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과목은 교과목의 특성상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직팀은 학사 운영 규정 제76조에 따라 교직 과목은 상대평가가 원칙이며 코로나 시기는 특수 상황으로 분류되어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직 과목의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직 평가 방식 전환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UTV 뉴스 이지민입니다.